아니지만 심장을 내려놨다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깨에 지금 이렇게 뭔가를 그래서 그런가. 그건 아닌데. 아닙니까? 가시죠. 그래서 하여튼 그냥 주시는 거를 순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. 영화를 보셨습니까? 네. 네. 저는 영화는 못 봤습니다. 보고 그 25주년 그 뮤지컬을 한 15명이 그냥 리핑 프로젝트로 놓고 한 2시간 50분 짜리 봤는데 그거를 본번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네 메이저라블이 뮤지컬이 1985년에 초연이 돼서 2000년이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 25년 후에 또 대대적으로 그분이 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레미제라블을 보면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보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내용에 사람과 이면서 또 법과 정의 우리의 삶과 그걸 보면은 과연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. 정의의 본질이 뭘까? 사랑의 이건 도대체 뭐가 정말 사랑인가? 우리 삶의 본질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또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는가? 그래서 사람들이 그 레미제라블을 좋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.